네, 안녕하세요. KBS 재난미디어센터의 20년차 기자 강민수입니다. 2011년 9월 15일 이때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정전사태가 있었어요. 늦더위가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에어컨을 9월달에 막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한여름 더위가 지나갔기 때문에 전력 수요 최대 피크가 지나갔다고 보고 발전소 정비를 하면서 가동 중단을 몇 군데를 시켜놓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기 시작하니까 예비 전력이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비 전력의 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준비 전력이 5.5기가와트, 2단계가 관심인데 4.5기가와트, 3단계 주의가 3.5기가와트, 4단계 경계가 2.5기가와트, 5단계 심각 단계가 1.5기가와트고 400만 킬로와트는 최소한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이 400만 킬로와트 밑으로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예비 전력이 0으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국적인 동시 정전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순환 정전 상태는 블랙아웃까지 가기 직전에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정전을 시킨 거예요. 그때도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일단 도로에 신호등이 다 꺼졌어요. 교통경찰이 나와가지고 수신호를 했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요. 서울에서만 소방관들이 수천 건의 신고를 받고 눈코털 새 없이 바빴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포스기가 작동을 안 하니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나 편의점에서 뭐 할 때 다 현금을 주고받았어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은 횟집, 산소도 공급해줘야 되고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안 되잖아.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대학교 수시 모집하던 데가 있었나 봐요. 거기 지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연기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 한 5시간 정도 순환 단전이 진행됐는데 그것만으로 해도 돈으로 숫자로 세기 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국민들이 집단소송을 했는데 당시에 엄청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던 PC방 업주들이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와 자기네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 이제 기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괴담이 막 난무했었어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인한 정전이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정전시킨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돌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당시에 사람들한테 큰 파급을 줬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화가 나서 한전을 방문해가지고 엄청 질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런 사태에 왜 대비를 못했느냐라고 했더니 예비전력을 처음에는 148만 킬로와트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위기라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요. 불과 24만 킬로와트에 불과했다. 휴대폰 배터리로 치면 거의 1% 남았을 때 순환 단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문제가 생겼다면 전국적인 블랙아웃이 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2003년 8월 14일 미국도 가장 더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규모 정전 사태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초고압 송전소에서 누전이 발생해가지고 발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전력 수요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니까 다른 곳에서 그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하철, 열차 같은 게 전기가 없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근길 대란이 되는 거예요. 뉴욕 그러지 않아도 교통 마비인데 3일 동안 택시 요금이 몇 배 올랐을 것 같아요? 3배? 16배 올랐대요. 16배요? 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마천 로스비 있는 그 맨하탄에서 촛불을 켜고 일을 하다가 촛불로 인한 화재 사고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소방서가 마비되고 식료품점이나 이런 데는 장사도 안 되고 불도 안 들어오고 냉장고도 안 되고 포스기가 없으니까 현금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점문을 무려 5천만 명이 피해를 받고 경제적 피해액이 6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했어요. 학자에 따르면은 대형 허리케인이 40개에서 50개 정도가 한꺼번에 닥쳤을 때 피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현대 이 사회에서 전기라는 에너지가 동시에 갑자기 끊겼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광역 정전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 시나리오라는 게 발표가 돼 있어요. 일단 블랙아웃이 왔다. 그럼 전국의 신호등과 가로등, 전자교통체계가 일시에 아웃이에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교통대란을 유발한다. 이게 첫 번째 피해예요. 블랙아웃이 1시간이 지속된다. 그러면 단수도 나와요. 단수. 정수장에서 가동하는 펌프가 비상발전을 하더라도 1시간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물을 쓸 수 없게 돼요. 블랙아웃이 3시간 이상 지속된다. 그럼 일단 병원에서 큰 문제가 생겨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 대비가 되는데 3시간이 넘어가면 응급환자에 대한 대비가 안 돼요. 그리고 혈액의 비상공급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블랙아웃이 7시간 계속된다. 관제탑에서 하는 항공교통관제가 다 전자식으로 하는데 7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아웃이 24시간 이상 된다. 그러면 가스 중단 사태까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블랙아웃이 생겨서 만 하루가 지나면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블랙아웃이 48시간, 그러니까 만 이틀이 지나게 되면 전산과 금융망이 마비되고 궁극적으로는 치안이 붕괴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괴멸적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전기라는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필수 에너지 중에 하나가 됐고 결국은 국가의 안보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지금 대란이에요. 전쟁과 요동치는 석유 가격 때문에 지금 발전 단가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지금 전기 요금을 어마어마한 폭으로 인상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전력이 적자가 심해서 지금 전기료를 올린다고 하는데 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려야 될지 당국자들도 지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북방부가 가장 뜨거워지는 8월 달을 앞두고 우리가 전기를 좀 아껴 써야 그나마 이런 에너지 대란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외에서 낙뢰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낙뢰가 발생했다면 건물 안으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대피 시 나무, 금속 울타리, 가로등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이동하세요. 개방된 공간이라면 주위보다 낮은 장소로가 웅크리고 자세를 낮춰주세요. 우산, 낚싯대, 골프채 등 길고 뾰족한 물품은 낙뢰를 맞을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운전 중이었다면 안전한 곳에 자동차를 정차한 후 차 안에 머무르세요. 유리창을 닫고 외부와 연결된 금속이나 라디오 등과는 접촉을 피해주세요. 낙뢰 발생 시 지붕이 열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골프카트 등은 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